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7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우리 조은 목사님께서 또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아마 그 이전에도 제가 사역할 때 함께 배웠던 분들이 얼굴이 좀 보입니다. 너무 반갑고 건강하게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으로 나누면서 인사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권위 있는 자가 결정을 하면 그 일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응답하시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건강 음식을 찾고 또 운동을 배우고 하듯이 기도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동하러 가서도 잠시 몇 개의 기구 움직이고 잠시 뛰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운동은 나하고 맞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는 다른 쪽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시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도를 좀 한다고 했는데 내게는 하나님 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걸 보니까 나하고 기도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는 분들도 가끔 있으신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99세나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마치 청년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데요, 소돔성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그 땅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또 소돔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려 6번이나 간곡한 기도에 탄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마 제가 가진 버전이 개역 개정을 써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소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소돔을 엎으실 때 마치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폭우가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화염과 불이 빛처럼 쏟아졌습니다. 땅이 뒤집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기적처럼 롯과 그 두 딸들이 목숨을 건졌어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였길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생명을 건져주셨을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참 7년 만에 와보니까 더 멋지게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빛나고 멋진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져 가는 것 같은데도 그 이면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OECD 국가 청소년 자살률 1위, 절벽에 가까운 인구 감소율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이 한국 땅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세상의 불빛 사이에 소중한 생명과 영혼의 빛이 왜 희미해져 있는지 제 마음속에 그런 궁금한 마음과 염려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전문가들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면 쏟아지는 절망 가운데 있는 큰 어둠의 골리앗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빛나는 다윗처럼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항상 나의 앞에 먼저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멀리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밀당하는 분이십니까? 혹시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가까이 계신 것 같고, 교회에 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교회를 떠나면 나와 멀어지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틀 정도 한 두세 시간씩 제가 대형교회 카페에 와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확실히 교회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면 더 잘 돼요. 다른 일반 커피숍 가는 것보다. 심지어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옆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늘 모여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 노이즈가 저한테 많이 들렸지만 그 소리들조차도 저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목사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오셔서 이야기 나누시는 것 참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에도 그런 마음 이어야 할 텐데 말이죠. 실패했을 때 우리가 실패라는 스스로의 판단을 하고 있을 그때는 하나님 어떠신가요? 그때도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신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기간을 지낸 적이 있는데요, 뭐 평상시에도 늘 힘들지만 저의 부족함 때문에 어떤 순간은 아주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한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기도를 듣고 계신지, 혼자 독백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창세기 18장 22절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참 좋았겠어요. 우리 눈으로 보기 힘든 하나님의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것을 아브라함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오래된 히브리어 구약 사본을 보면 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때문인지 이 사본은 더 이상 쓰여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오래된 구약의 사본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보다 앞서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낙심한,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보지 못한 제자들이 제자의 사명을 다 버리고 실패자와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 갈릴리로 가서 다시 어부가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 그 제자들보다 앞서서 생선 구우시고 빵 만드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이런 거죠. 기도 제목이 있어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부탁하려고 교회로 막 가고 있는데 교회에 이미 목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말하기도 전에,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오셨죠. 저한테 기도 부탁할 게 있어서 오셨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4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늘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늘 앞서서 우리 앞에 도달해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 조카 롯이 있어서 무슨 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겠지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계속 서 있으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아 말해라. 아브라함아 너의 마음에 네가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지. 너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 말해. 어서 말해. 여러분은 내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먼저 오시고 내 앞에 서 계시는 것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이 좀 바꾸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먼저 기다리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나가 아니라 이 예배에 먼저 와서 앞에서 기다리시고 그 소원을 미리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공감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인이 그곳에 10명까지 있으면 소돔 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50명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10명까지 그 숫자가 바꾸어지는데 6번을 숫자를 바꿉니다. 여러분 물건 사실 때 이렇게 깎으시는 흥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희 어머니는 제 가격을 주고 한 번도 물건을 사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잘 깎으세요. 저는 잘 못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물건을 잘 깎는 사람도 6번 정도 흥정을 하면 쫓겨납니다. 6번 흥정하기가 어려운 숫자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 6번을 흥정합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히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숫자를 바꾸어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께 겁을 내면서도 이렇게 간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그 안에 내 가족 조카 롯 그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짜증내시지 않고 그의 기도를 계속 들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외로운 세상 아닙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요즘 시대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죠. 혼자 밥 먹는다고 혼밥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자 살고 혼자 겪고 혼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누가 내 외로움을 알까요? 자기 사정 정말 사람들이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더 이상 목회하기 어렵겠다,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그렇게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실패감 속에서 깊은 부정적인 생각의 구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도무지 그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제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애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공감해 주며 함께해 주었던 저의 동료 사역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제가 빠져 있었던 깊은 웅덩이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위해서 공감해 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그 웅덩이에서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기도는 하지만 공감하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 없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대형교회는 참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이고 기도문까지 친절하게 다 적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그런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 마음 담아서 기도하십시오. 입술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잘못하면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마음 없이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나중에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 이스라엘을 정말 많이 괴롭힌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나중에 결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장본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요나 선지자가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너무 싫었죠. 그냥 그대로 망하기를 요나 선지자는 원했던 거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도망갑니다. 다시 붙잡혀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강제로 전합니다. 많이 말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저에게는 30분에서 35분이 주어져 있는데 요나 선지자는 딱 한 구절로 말씀 전했습니다. 짧아서 은혜 받았나? 니느웨가 뒤집어졌습니다. 딱 이렇게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입니다. 요 한 구절의 말만 했어요. 정말 대충 메시지 했고 정말 마음 없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뒤집어진 겁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시험 들었습니다. 요나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 생각에는 옳은데 하나님은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옳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올바른 마음이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공감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요나 콤플렉스로 잘 표현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가수의 그 구슬픈 가사와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가지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일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가족, 남의 아픔에 대해 공감할 여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 삶, 내 가족, 내 인생 돌보기도 급급하고 바빠요. 근데 누구의 사정을 공감하고 누구의 사정을 살핀다는 겁니까? 그냥 나 혼자라도 평안하게 살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기적인 것이고 이게 우리의 죄성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직 주님만이 그 죄성을 초월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만이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환호했지만 곧 십자가에 못 박을 죄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공감하시면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우셨겠습니까? 왜 우셨겠습니까? 그들의 악을 보시고 생명 없는 그들의 악한 짓들을 보시고 예수님 우셨던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사랑하시고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에 공감하면서 사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냐고. 왜 그렇게 교회만 가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냐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면서 울며 기도하십니까? 혹시 자기 신세 한탄, 자기 연민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예,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시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신세를 보면서 한탄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기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한 발자국 더 나가셔서 그런 나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억울해 주시고 같이 내 신세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같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세 한탄만 하는 기도하고 돌아가면 은혜가 없어요. 힘만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세요.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나가시면 딱 주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는 데까지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면 그 사람을 공감하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남을 위해 공감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는 교회, 내 이웃, 젊은이들, 다음 세대, 그들을 품으면서 공감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나의 멸망을 막은 의인 한 사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열 사람까지 하나님 앞에 딜을 했습니다. 흥정을 한 거죠. 결국 의인 열 사람이 소돔 땅에 없었습니다. 롯이 생명을 구조받기는 했는데요, 롯을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함량 미달의 의인입니다. 자기 아내도 구하지 못했어요. 소돔 땅을 구하지, 소돔 땅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고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 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자기 두 딸이 타락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롯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의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롯을 보시면서 한심하십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믿어 의롭다 함을 그 은혜로 입었지만 소돔 같은, 소돔보다 더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세상과 죄와 타협하고 세상에 유혹당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한 사람만 찾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의인 한 사람만. 근데 그 의인 한 사람을 어디서 찾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의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 아무에게도 아무도 의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잠시 잠깐 의로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의의를 위한 노력 그 자체가 흔들리는 갈대 같습니다. 잠시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간의 그 선함이 바람에 흔들려서 꺼질 듯 꺼질 듯 하는 촛불 같습니다. 정말 불안하죠.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내가 그런 기도자가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못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놀라운 기도와 생명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야 합니다. 내 믿음의 절대적 대상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내 믿음의 정체성을 오직 주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뜰 때 저에게 묻습니다. 상태야, 행복하니?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상태야, 행복하니?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잠자리에서 저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상태야, 행복했니? 만약에 저의 행복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저는 빨리 저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수정하고 교정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왜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우리가 행복해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내가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내 노래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자기 공부, 자기의 연봉, 자기의 자녀, 자기의 건강, 자기의 직분, 자기가 가진 어떤 외적인 것들, 거기에 자기의 행복과 기쁨을 두면 언제든지 오르락내리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분, 변함없이 먼저 사랑하시는 한 분, 그 우리와 맺은 약속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한 분, 그분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사랑을 두면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 지시고 지금도 공감하시며 우리 위에 눈물로 기도하시고 오직 유일하게 의로우셔서 그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 속에서만, 그 믿음 안에서만 나의 생명과 또 다른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과 귀한 대형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지옥 사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들어가셔서 부활하심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증명되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같은 죄인이 의인의 무리에 들 수 있게 해주신 은혜와 은총을 그리고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위대한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또한 대형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위대한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큰 영광과 은혜 속에 살며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울산과 한국을 또 나아가 세계까지 그 속에 있는 생명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또 다른 생명 건지기 위해 나를 드리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 앞에 와 계시는, 영원히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